히로인 비비. 뾰족한 소워드 건팽이를 접어볼게요. 이모! 방구 이모! 필요한 색종이는 4장인데요. 노란색, 하늘색, 노란색, 하늘색. 2장, 2장씩 필요하고요. 더 멋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보라색 조금 해서 만들어 볼게요. 2장, 2장. 우선 팽이의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프레임을 접어 볼게요. 노란색이잖아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 프레임이라서 세모 두 번을 접을게요. 중간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접을게요. 세모 접기 두 번. 펴서 돌려서 세모 접기 두 번 돌려서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올게요. 세모 4개 접기.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라서 빨리 접을 수 있어요. 세모 4개. 중간 프레임은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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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부분을 가운데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4개. 하나, 둘, 셋, 4개. 프레임이니까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4개를 접을게요. 4개를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,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이렇게 반으로 위로 이렇게 네 군데 다 뾰족한 부분 다 위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줄게요. 위로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.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 위아래, 위아래 뾰족한 부분 세모를 내려서 접힌 선에 맞춰서 세모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이쪽도 이 세모를 이렇게 우선 내려서 접힌 선에 맞춰서 작은 세모, 그 다음에 이렇게 펴서 프레임 완성. 그 다음에 팽이의 손잡이를 접어 볼게요. 손잡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손잡이니까 세모 접기 두 번. 세모 접기 한 번 펴서 이렇게 돌려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세모 접기 펴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. 근데 살짝 떨어져서 간격을 주고 세모 4개를 접을게요. 간격을 주었어요.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또 가져와서 세모 접을게요. 4개. 간격을 주었어요.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. 세모 접기.
이렇게 다 접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고요. 산처럼 다음에 펴서 돌려서 또 다른 방향도 세모 접기 펴서 이렇게 들고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네모 접기 접을게요. 펴서 다른 쪽 네모 접기 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접힌 선이 있어요.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면 저절로 손잡이가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팽이의 프레임이랑 손잡이 만들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본체를 만들게요. 검. 검의 본체. 검의 본체도 두 장이 필요해요. 검의 본체를 만들게요. 가장 중요한 거. 하늘색. 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두 번 접어주세요. 세모 접기 펴서 돌려서 또 세모 접기 펴서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정확히 가운데 세모 4개를 접을게요.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또 가져올게요. 정확히 중심. 세모 4개를 접고 이 상태에서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 가장자리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을게요. 네 군데 다 뾰족한 부분을 여기 가장자리에 뾰족한 부분 가장자리에 짠 본체 하나 완성. 이제 노란색으로 검의 큰 부분, 본체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두 번을 접을게요. 한번 펴서 돌려서 또 한번 세모 접기 그 다음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두고 이 뾰족한 부분, 아래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반으로 접고 세모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지금 접힌 선에 맞춰서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세모를 밑에 거랑 같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. 그럼 여기 한 칸이 접혀있는 이 상태에서 이 세모를 세모 끝부분을 여기 접혀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.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 한 칸 보이고 얇은 거 한 칸 보이고 이 상태로 접을 거예요. 그럼 이쪽도 했으면 이제 이 위쪽도 할게요. 똑같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두고 정확히 중심으로 가져가서 한번 접고
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펴보세요. 이 상태에서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얇은 것도 한 칸 접어주세요. 1cm 정도 되는 거 한 칸. 이렇게 접었으면 세모랑 네모 같이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. 계단 접기 한 칸 접혀져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지금 접혀져 있는 끝부분으로 이렇게 여기 끝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한 칸 보이고 작은 거 한 칸 보이고 이게 거의 완성이에요.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방구 이모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를 한 칸 잠깐 열고 얘도 잠깐 한 칸 여세요. 큰 거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 접기 정확히 중심에 가져오면 돼요. 중심에 가져와서 세모 접기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럼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.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게 두고 밑에 한 칸 접고 원 상태로 이렇게 한 칸 접고 이게 검의 본체예요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잠깐 이렇게 열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1cm 작은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 원 상태로 덮어주세요. 짠! 이게 검의 본체인데 여기서 방구 이모는 검 보라색을 집어넣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본체를 잠깐 여기다 두고 보라색을 준비해 볼게요. 보라색을 똑같이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를 한 번만 접고 펴가지고 이 밑에 뾰족한 부분을 한번 접을게요. 똑같이 접으면 돼요. 어떻게 하냐면 정 가운데로 한번 접고 여기 중심 선에 딱 맞춰서 한번 접고 아까랑 똑같아요. 반으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 세모가 보이게 산처럼 세모가 보이게 밑에 접힌 선에 1cm짜리 한 칸을 접고 세모랑 길쭉한 거 같이 잡고 펴서 계단 접기 한번 되어 있어요.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고 그 다음에 같이 이 부분을 딱 접어서 1cm짜리 한 칸, 작은 거, 얇은 거 한 칸 이게 완성이었잖아요. 이 보라색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보라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고 여기 중심선의 옆에 선이 하나, 두 개가 보이거든요. 이렇게 두 번째 선까지 자를게요. 어디냐면 한 칸 넓은 거 한 칸, 그 옆에 1cm짜리 한 칸, 딱 두 칸 이렇게 자를게요. 넓은 거 한 칸, 작은 거 한 칸 해서 두 칸. 가위할 때 손 조심하세요.
이 보라색을 사용할게요. 이 보라색을 여기다 검의 본체에다 윗부분, 이 윗부분, 윗부분에 노란색 이렇게 붙일 거예요. 이 옆에 있는 세모를 우선 열어줄게요. 이렇게 이 부분에다 붙일게요. 풀로, 풀로 보라색, 보라색 부분에 풀을 붙인 보라색을 이 윗부분 돌려서 이 노란색에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해서 접어볼게요. 이쪽은 이렇게 접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.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, 중심 접힌선에 한번 접고 그 상태 그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고 펴서 지금 이 밑에 부분에 1cm 짜리 한 칸 접고 이 세모랑 얘를 같이 밑으로 동시에 내려가지고 계단 접기가 하나 있어요.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힌 선에 딱 맞춰서 접을게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를 여기 접혀져 있는 선에 일치하게 이렇게 딱 접으면 완성이에요. 검. 그때 이렇게 해놓고 1cm짜리 한 칸 열고 여기도 1cm짜리 한 칸 열고 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세모 중간까지 오게 접어주고 이 끝에 부분 작은 세모 하나 접고 원래 있었던 대로 1cm 부분을 닫아주는 거예요. 본체 완성. 이제 그럼 합체를 시켜볼게요. 검. 검의 본체 두 개. 프레임, 손잡이. 네 개를 합쳐볼게요. 우선 프레임, 중간 프레임. 위, 아래. 뾰족한 부분 위아래에 이렇게 하나씩 접었죠? 이렇게 들고 검의 본체에 이렇게 넣을게요. 얘를 이렇게 펴서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네모나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검의 본체가 있으면 이 세모는 그냥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돼요. 이 세모 부분 옆에 세모는 그냥 위로 올리고 위 아래는 이 보라색과 이 노란색 사이로 얘를 넣어주면 돼요. 그때 이 하늘색 프레임은 1cm 밑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 위아래 이 밑에 하늘색도 1cm 프레임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를 팽이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 여기다 여기 잘 보세요. 이렇게 딱 이 부분이 맞아야 돼요. 위에도 그 다음에
여기 1cm 밑에다 넣고 여기도 들어서 1cm 밑에다 넣고 이렇게 1cm를 닫아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아까 작은 세모가 있었으니까 넣고 위에는 여기 중간에 접힌 선이 있어요. 여기 정 가운데 그 선부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모를 접고 여기 가장자리에 맞춰서 또 한번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.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이쪽만 접으면 완성이에요. 어떻게 접냐면 이걸 잠깐 들어서 여기 일자로 접혔잖아요. 일자 그 부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그 일자에 일자 부분 여기 일자 부분에 맞게 쫙 접어주는 거예요. 접고 이 노란색 끝부분을 이 보라색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노란색이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 보라색 하고 이 끝부분을 칼이니까 좀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뾰족한 부분부터 이 부분 검이라서 뾰족하게 접느라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줬어요. 이렇게 검이니까 뾰족하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손잡이를 넣을게요. 이렇게 손잡이를 찢어지지 않게 살살살 네모에다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검의 보라색 부분을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 밑에다가 살짝 이 부분에 들어서 얘를 밑으로 살짝 넣어주세요. 완성! 검팽이 완성!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만들려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